저거.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스토킹 처벌법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소득당 용혜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성의 당, 기본소득당, 그리고 녹색당에서 함께 스토킹방지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섯 개가 발의되었지만 결국에 임기 만료로 끝까지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섯 개의 법안이 모두 폐기가 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어,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서 스토킹 처벌법 관련 법안이 에,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 저도 어, 여성 의원으로서 그리고 스토킹 방지법 네 스토킹 처벌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으로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빠르게 논의되고 꼭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성의당 경상남도당 공동위원장 이경옥입니다. 최근 장원 지역에서 어 여성 고깃집 여사장님이 10년간 서토킹으로 이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5월 4일 날 저희들이 그 보도를 접할 때는 불친절해서 살해했다. 이렇게 어 가해자가 진술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 10년 동안 이 여사장님을 수시로 괴롭히고 스토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은 10년 동안 수시로 괴롭히면서 특히 그 피해자 가족들이 그 남성의 집에 찾아가서 제발 좀 괴롭히지 말라고 사정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말 10년 동안 어떠한 괴롭힘을 당했는지 알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사장님이 너무나 괴롭히기 때문에 5월 4일 날 5월 3일 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그 경찰이 이 가해자를 조사하고 금방 풀려났습니다. 그 이후 심관 이후에 10시간 이후에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아파트에 입구에서 내려오는 그 여사장님을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이 경찰에서는 그 피해자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어, 방관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신고를 했지만은 경찰의 면적 대체로, 대처로 결국 살인까지 이르른 사건입니다. 이러한 괴롭힘이나 스토킹 처벌법이 20년 동안 국회에 상징되었지만 한 번도 처리되지 않고 지금 현재 스토킹 관련한 범죄는 괴롭힘으로 경금제에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처하고 있습니다. 여성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주내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토요일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달에 공판이 두 차례 열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여성의당 경남도당은 법적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며 더 이상 여성이 살해되지 않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에서도 계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특히 서토킹 범죄는 열번가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면서 여성을 마치 나무로, 나무와 같은 존재로 성적 대상화 시키면서 서토킹을 마치 남성을 구애처럼 여기면서 힘을 실어주는 이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을 결국 죽음까지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서토킹 범죄를 경범죄로 처벌하는 이 상황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토킹 처벌법 20년입니다. 아직도 처 아직도 상정되지, 상정되었지만은, 이번 국회에서는, 21대 국회에서는 6월 개회원을 통해서 서토픽 처벌법이 상정이 아니라 반드시 제정될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어, 여성 국회의원이 19%입니다. 여성 의원이 당라, 당의 당적을 불문하고 힘을 한데 모아서 제발 이번 만은 6월 달에 꼭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의 여성의 사례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방금 발언은 여성의당 경남도당 이경호 위원장님께서 경남에서 있었던 에, 스토킹 끝에 사, 살해당한 여성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총선에서 어, 페미니스트 후보로 서울 은평을에 출마했던 서울 기, 기본소득당 신민주 위원장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기본소득당 상임위원장인 신민주입니다. 2017년 438건, 2018년 544건, 2019년 583건, 지난 3년간 경찰이 접수된 스토킹 범죄만 해도 1,500건이 넘습니다. 아마 실제 신고로 이어지지 않은 스토킹 범죄까지 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스토킹 이후, 오랫동안의 스토킹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일들도 존재합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면,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면, 스토킹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이 있었다면, 우리는 스토킹 범죄 이후 일어나는 또 다른 가해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1년 동안 12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단한 개도 없었습니다. 이제 21대 국회의 과제는 스토킹, 방,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되는 일이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주거 침입이나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동시에 적용해야 벌금형 이상의 형이 나왔던 지난 시기의 법을 바꿔야 합니다. 스토킹 행위 그 자체만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징역형이 가능한 형태로 바뀌어야 합니다. 응급조치 또한 진행 중인 스토킹 사건뿐만이 아니라 종료되었지만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새로 제정되는 스토킹 처벌법은 온오프라인을 망라하는 행위나 언어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관점과 언어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법안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스토킹 범죄가 가족과 동료 같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를 입는다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거인, 직, 친족과 직동료, 그리고 배우자도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보복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임을 고려할 때. 재판과 수사 과정상 피해자의 신원 관리 카드 열람을 금지시키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보복성 해고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엄격히 금지하는 법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그리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라는 당연한 상식적인 구호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 속에서 입법되는 스토킹 방지법이 스토킹 처벌법이 필요합니다. 21대 국회가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녹색당 청년 녹색당의 공동 운영위원장이신 김혜민 님에게 이어서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청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김혜미입니다. 10배, 딱 10배 수준입니다. 스토킹 신고 건수와 검거 건수의 차이는 딱 10배입니다. 그리고 20년입니다.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고 폐기를 거듭해온 지 20회가 넘었습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한 사람은 있었지만 진심으로 피해자의 삶을 이해한 국회의원은 얼마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3년 스토킹범죄 처벌이 시작된 이후 검거 건수가 312건이었습니다. 6년, 6년이 지난 작년은 250건 정도가 확대된 583건이었습니다. 신고 건수는 이에 10배가 많은 5,466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가까스로 검거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경범죄 처벌로 매우 가벼운 벌금형을 받습니다. 경범죄 처벌 제3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스토커에 대한 뚜렷한 처벌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2020년 그리고 21번째 국회가 개원할 때까지 변하지 않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피해가 없으니 다행이다라는 말로 지워져 버린 피해자들의 두려움과 상처는 측정도 환산도 불가능합니다. 신고를 해도 안전해질 수 없는 탓에 오히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눈을 피해 도망다닙니다.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21대 국회에서 끝장내야 합니다. 작년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낸 평균 범칙금은 9만 4천 원입니다. 숫자로만 확인해도 얼마나 이 나라가 스토킹 처벌에 범죄에 관대한지 볼수 있습니다. 이러는 동안 피해자들의 삶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신고도 제대로 못하고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발생하는 고통은 평범한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게 됩니다. 외국의 경우 1990년대 이미 스토킹 범죄를 처, 범죄로 정의하고 처벌을 강화한 규정을 마련해 왔습니다. 독일은 2007년 형법 개정을 통해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스토킹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친인척 등을 접, 통해 접촉하는 시도를 스토킹으로 강조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은 살해, 강간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여성민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의 협박을 받은 경우는 28%, 실제로 괴롭힘과 폭력을 당하는 경험은 71%까지 높아집니다. 이제 우리도 안전한 일상을 위협받는 현실을 뒤집어야 합니다. 경찰의 초동 대응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여 이제는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편은 편에서는 국가가 되길 바랍니다. 21대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할 수 있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성의당 이지원 대표 발언 있겠습니다. 여성해당 공동대표 이지원입니다. 제15대 국회에서부터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제20대 국회에서까지 모두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이는 국회가 여전히 스토킹을 범죄로 이해하고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증명합니다. 스토킹은 지속적인 괴롭힘에서 그치지 않고 사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지난 2013년 여성 교사를 상대로 한 살인 사건, 2016년 여성을 상대로 한 가락동 살인 사건, 2018년 여성을 상대로 한 왁싱샵 살인 사건, 2020년 여성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창원 살인 사건. 이네 사건의 피해자들은 모두 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끝내는 가해자로부터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안이 1999년에 최초로 발의되었다는 것은 이전에도 수많은 스토킹 피해가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2020년이 된 오늘까지 국회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 상황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의제 정당인 여성의당은 제21대 국회가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안을 적극적으로 입안할 것을 이 자리에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5년부터 스토킹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관련 특례 법안을 마련한 한국 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스토킹의 범죄 유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의 절대 다수는 여성이며, 둘째, 가해자의 대부분은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셋째, 스토킹은 통제에서부터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 유형을 띠고 있으며, 넷째, 그 피해자는 당사자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인들까지 확장됩니다. 지난 2018년 5월 법무부가 입법 예고했던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 법안마저 피해자에 대한 잠정적인 보호 조치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피해자가 살해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와 처벌을 할수 있는 스토킹 범죄 처벌 법안을 신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이에 여성의 당은 국회가 스토킹 범죄 처벌 법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상을 불가하게 만드는 점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생명, 신체의 안전상의 위협을 느낄 만한 공포나 두려움을 주는 등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스토킹 범죄의 구성 요건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스토킹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는지를 범죄 구성 요건으로 할 경우, 피해자가 어떤 의사 표시를 하였는지가 쟁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입증 부담을 증가하는 사건으로 와전될 수 있습니다. 셋째, 스토킹 피해는 당사자의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범위를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및 동료 등으로 확대하여 규정해야 합니다. 넷째,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의 거주지, 직장, 가족 관계 등 개인적인 정보를 알고 있고 범죄의 특성상 재범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강화하고 잠정 조치의 기간을 최소 6개월로 두어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충분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가해자의 보복 위험과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스토킹 범죄에서 반 의사 불벌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크기 때문에 처벌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 의사 불벌 조항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강화시킵니다. 또한 처벌 유무를 피해자의 의사로 결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과중시켜 범죄의 본질을 흐리도록 합니다. 여섯째, 신고자와 피해자의 신변 안전 조치를 포함한 경찰의 초기 대응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스토킹에 해당하는 개별적인 행위가 당장은 중단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인 스토킹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스토킹을 예방하거나 행위자를 저지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고자와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데이트 상대, 배우자, 동거인,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혹은 상습범인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이 고지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내부의 남성 중심성을 성찰하지 않은 채 그동안 수많은 여성 의제를 외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성의당은 여성이 완전하게 안전한 대한민국 사회가 구현되도록 정쟁을 안 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여성의당은 여성 의제 실현을 위해 당론을 초월하여 조직된 젊은 여성 정치인 연대와 함께 제21대 국회가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압박하겠습니다. 여성의 당은 남성 권력으로 기울어졌던 국회를 여성들의 정치 세력화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1대 국회에서 여성들이 더 이상 스토킹으로 공포에 떨고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빠르게 어, 이 스토킹 처벌법을 비롯한 어, 다양한 법안들의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으로 목숨이 없는, 목숨을 잃는 여성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빠르게 일을 시작하고 법안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상임위 배정과 원구성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